우리 시청자님들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식품이든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게 오래 유지될 거라고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안 좋은 것들이 있고요.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발암물질까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낮아서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NSF 국제위생협회에 따르면 냉장고의 야채칸은 주방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요. 특히 여러 음식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를 오랫동안 냉장 보관하게 되면 발암물질까지 생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식품기준청 연구팀은 녹말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장시간 굽거나 튀길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감자를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당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상태에서 조리하게 되면 이 아크릴아마이드 발생량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은 감자가 모두 발암물질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요.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해서 갈색으로 튀겨질 때더잘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너무 오랜 시간 튀기는 것은 좋지 않고요. 갈색보다는 황금색 정도로만 구워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종이에 싸거나 구멍이 뚫린 봉지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물론 양파를 껍질을 깐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껍질을 모두 벗기고 뿌리 쪽을 잘라내서 밀폐용기나 랩에 싸서 보관하는 것은 좋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보관하지 마시고 바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파를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습기 때문에 양파에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양파를 물러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를 보관할 때는 양파망에 넣어서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쌀인데요. 쌀은 수분을 쉽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그 안에 습기를 머금게 되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요. 또 산패가 되기 쉬워서 영양 성분과 맛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서운 것이 쌀 곰팡이에서 나온 독소인데요. 대표적인 독소가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특히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맛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토마토의 맛을 내는 성분들이 이찬 공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형이 오면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할 경우에 물렁해지면서 표면이 문드러지는 현상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서 보관하면 좋고요.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껍질을 까지 않은 통마늘 또 오이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변질되기 쉽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재료들은 냉장고에 오랫동안 넣어주지 마시고요. 물론 잠깐 넣어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빨리 드시고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꼭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냉장고 안 음식들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요. 또 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